어제 시편 119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으로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드리면서 말씀 읽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절 한절 참 읽으면서 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시인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말씀이 바로 어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7절 말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인이 과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자신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0편 말씀은 과거 자신이 환난에서 구원했던 하나님, 현재에도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죄죠. 우리의 죄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의 첫 번째 이유로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없으면 군사는 아무 소용이 없죠. 총도 한번 쏘아보지 못한 그 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독한 훈련이 있을수록 더 강한 군사고 세워지는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 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에 이 고난 환난 피하게 해달라고, 다시는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내가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이라면 그것 참고 인내하며 그 훈련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면 그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다 거룩한 기도가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거룩한 기도이죠. 그래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하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 오늘 시편은 이 말씀은 그 결국 뭐 다윗의 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악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로 속였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탄이 일하는 것은 막 칼과 창으로 막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짓말,
뭐 기만, 사기, 아첨, 뭐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정말 큰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아주 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속이는 혀, 뭐 이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이며 이웃이며 또 교회에 믿는 형제들부터 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도 이런 이 속이는 혀, 또 뭐 이 거짓된 입술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으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저 역시도 터키에서 선교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뭐 터키인들 상대하고 복음 전하면서 현지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교 단체가 압박하는 것 또한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시기와 거짓과 중상모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5절 메세에게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을 피해서 이방 민족 메세과 게달의 은신에 있는 자신들이 자기의 그런 모습이 고통이다, 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화평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누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 든다는 거죠. 화평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메색은 바로 약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 약탈을 일삼는 서로 경쟁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로 메색이죠.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게달이라는 뜻은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이 게달 족속들이 광야에서 검은 염소, 그 흑염소 있죠. 흑염소를 키우면서 광야에 살면서 그 흑염소의 가죽으로 장막을 짓고 살았죠. 그 장막이 검은 장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검은 장막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게달의 장막이죠. 그래서 이 메색 게달이라는 그런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뭐 나라와 민족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약탈하며 하나님 없는 죄로 검은 세상에 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형제를 약탈하고 미워하며 검은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결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고 온 것 그것 아까워하고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메색과 게달 같은 그 악한 장막 속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9절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환난 중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훈련하고 또 복음을 붙들고 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그 거짓된 혀와 달리 우리의 혀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싸우려 드는 세상과 달리 우리는 화평을 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음녀와 게달의 장막과 같은 검은 죄에서 당장 떠나 고난과 시험 가운데 회개하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전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